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성인권 침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의 여성인권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해 교회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IS 소탕 작전을 위해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필리핀 정부는 올해도 테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필리핀의 변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복음주의협의회는 2018년 중점 사업을 발표하고 필리핀 안팎의 재난구호와 선교사 훈련, 파송사역에 매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53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첫 번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가구 10곳 중 한 곳은 기초수급 대상자며 남은 가족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수감된 이후 자녀들의 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훈 목사입니다. 매년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하는 오픈도 선교에 따르면 2018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국은 북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16년째 박해 순위 1위에 오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살인과 고문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핍박받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북한 기독교인들의 안전과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도록 또 이를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여성 인권 침해 상황을 논의하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여성 인권 향상과 젠더 폭력 근절에 대해서 교회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적 미의 기준이 전 세계에 퍼지며 외적인 아름다움만 강조되는 시대. 소위 S라인과 V라인이 매스미디어의 전략 무기로 사용되며 많은 여성들이 무리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접하는 풍경은 예로부터 덕을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삼았던 베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베트남 사회발전연구소 콰뚜옹 박사는 여성의 외모만이 강조되고 상품화가 일어난 배경에는 각종 뷰티 산업과 의료업, 패션 산업 등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며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광고와 미디어가 현재 여성들에게 또 다른 억압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munist ideology of Vietnam. That who use the trend of beautification to confine our women within the aurora of beautiful gender.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미아 시스카와티 교수는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국유화되면서 일어났던 토착 여성들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미아 시스카와티 교수는 경제적 지위와 교육 환경, 법률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토착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토착 여성들은 스스로 공동체를 이뤄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ey can become like a citizen as well as a person that live in a free of violence. They can achieve their dream while at the same time maybe also it from inside they change their culture, the traditions that really bring negative impacts for the women. 이번 국제 포럼에 참가한 홍콩 기독교 협의회 히우텅 제시카 씨는 여성 인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회가 여성들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교회 스스로가 바뀌어야 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First of all, I think people need to use the feminist angle to interpret the Bible first. And then secondly, I think should be more women pastor in the churches.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주관한 이번 이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각국의 상황을 들으며 여성인권 향상과 젠더폭력 근절의 한 목소리를 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한국 최초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의 제7대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이 지난 14일 진행됐습니다. 이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의 설교, 장신대 전 총장 김명용 목사의 기도로 진행된 이날 예식에서 이상학 목사는 부족한 자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과
자신을 기꺼이 세모난 교회로 보내준 포항제일교회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보금주의협의회 새 회장에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한복협 이정익 신임 회장은 혼탁하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한국 교계가 자꾸 흐려지며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있다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말했습니다. 2018년을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민다나오는 지난해에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었는데 새해에는 계엄령도 해제되고 새로운 환경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상영규 선교사님 전원결에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모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연말 연시를 보내는 모습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폭죽을 터뜨리며 총을 쏘아왔는데 듀테르테 대통령의 지시로 폭죽과 총 사용 대신에 나팔을 불고 차의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폭죽과 총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들이 나왔는데 작년 말부터는 사상자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듀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및 반군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면 한국, 중국, 베트남의 경제 모델을 롤 모델로 삼아 필리핀의 공단 개발과 경제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필리핀 사람들은 희망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S 소탕 관계로 민다나오의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민다나오 북서부 마라위시에서 발생한 IS의 도발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지만 그동안 반군들이 다 축출되었고 1,100명의 사망자들을 내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공산 반군과의 소탕 작전으로 계엄령이 연기되어 반군들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계엄령 해제 시기를 언제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정도 더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8년 필리핀 기독교 그리고 교계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선교사님? 네, 제가 필리핀 교단과 선교단체 2만여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필리핀 복음주의 협의회와 통화에 의하면은 매년 20여 차례 일어나는 긴급 재난의 복구를 위해 크리스찬 개발센터를 운영하여 필리핀의 재난 구호와 지역사회 개발에 힘쓸 것이며 두 번째로 국제전인사역연구소를 통해서 국제구호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세 번째로 5월 26일을 세계 아우리치 데이로 정하고 선교 동원을 위해 200여 국에 나가 있는 1,100만 명의 근로자들의 복음화와 해외 지교회 설립 및 국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 필리핀 교회가 동참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네 번째로 20년 이내에 30만 명의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훈련하여 파송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필리핀에는 게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명을 통해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 그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의 정치와 사회 안정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교회 부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018년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 필리핀 기독교계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의 곳곳에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부모가 수감되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나선 사역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입니다. 오늘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 대표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부모가 수감되었다 하면은 그 자녀들이 먼저 걱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역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이런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부모가 수감돼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자녀. 인 것처럼 당당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세움 받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설명이 좀 감동스럽습니다. 좀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 품 같은 네.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역이든지 다 계기가 있으실 텐데 네.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지요? 사실 저는 한 25년 동안 계속 빈곤 아동과 관련된 일을 쭉 해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했던 쉼터가 있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이제 저희 쉼터로 입소를 했었어요.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사실 그 무면허에 그 야채를 파시는 것을 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내시고 이제 뺑소니가 돼서 그렇구나. 이제 감옥에 가게 됐고 그 아이는 혼자 남겨지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적당하지 않아서 이제 이웃집 아저씨에게 맡겼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성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 일하던 이제 쉼터로 오게 되면서 부모의 범죄는 범죄지만 제 2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서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사례를 이렇게 네.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부모가 수감된 그 경우에 네. 아이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더라고요. 네, 네. 그 다양할 텐데 그 네. 상황과 형편이 네.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이제 좀 아이들 상황이 안 좋은데요. 사실 부모의 수감이 되면서 아이들은 한 5배 정도 이혼율이 높아요. 일반 그렇군요. 가정보다 5배 네. 정도 더 이혼율이 높고요. 그리고 또 너무 갑작스러운 어떤 집안의 큰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양육자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바뀌게 그렇군요. 돼요. 양육자가 바뀌게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뭐 생활하는 생활 환경을 떠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애가 할머니가 있는 뭐 충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되게 스트레스도 많고요. 최근에 저희한테 온 연락은 어머니가 출산을 해야 하는데 그 출산할 돈이 없다. 네. 제왕절개 해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사실 잘못해서 죄를 받는 거는 당연하지만 밖에 남겨진 아이들과 가족들의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이 사실 아이들의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또 부모님이 수감되어 있는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어머니가 네. 수감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비율이 좀 있을 텐데 네.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는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머니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는 정서적으로 네. 정말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대부분은 다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한 50가정에 96명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어머니가 수감된 경우예요. 근데 이미 어머니가 사실은 수감되면 훨씬 더 이혼율이 많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는 사실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양육에 되게 더 어려움들을 갖게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최근에는 다문화의 그 가정의 수감도 늘고 있어서 우리 사회 정말 그 사각지대
예,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범죄에 더 빠지기 쉽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사실 가족 유형에 따라서 뭐 부자 가정, 아니 모자 가정, 또 다문화 가정 이것에 따라서 지원의 내용들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특별히 그 자녀들은 그 사춘기 아이들이 많을 텐데 네. 참 예민할 텐데 그 부모가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격적인데 이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면회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우리 어른들 생각은 사실은 이런 뭐 수위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또는 뭐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해서 사실 부모의 수감 사실을 숨기고 있는 가정이 10명 중에 한 6가정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사실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집안의 어떤 분위기나 또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면회의 제도들은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서신이나 아니면 스마트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면회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오프라인에서 면회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교도소까지 가야 돼요. 근데 교도소의 면회라는 환경이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투명 플라스틱에서 이렇게 비접촉 면회 있고요. 네네. 면회 시간도 15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4번에서 5번밖에는 면회가 안 돼요. 아이들이 사실 면회 가서 뭐 아버지의 손을 잡거나 또는 엄마의 손을 잡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려운 그렇군요. 상황이고 또 공휴일 같을 때는 또 면회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은 또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학교 시간 끝나고는 면회를 올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또 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뭐 금방 전철 타고 가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사실 면회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동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부모를 보고 싶을 때는 만나러 가게 해주세요라는 네. 것을 이제 법무부나 뭐 이런 것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네. 네. 정말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네. 거론하셨는데요. 네. 이런 귀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우리 수감자 자녀들에게 아 정말 이런 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네. 꼭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사실은 너무 많은데요. 이제 부모가 수감되면 일반 우리나라의 빈곤 가족보다 5.5배 더 빈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집은 먹을 것이 없는 집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빨간 딱지가 집에 다 붙어서 이렇게 몇 번 이사를 다녀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작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사실 심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 네.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한번 해봤는데 일반 아이들보다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한 3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좀 상담을 해주고 특히 청소년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때 사실 부모의 수감을 어떤 인생의 큰 상처가 아니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사역이 정말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지원, 또 정서적인 어떤 상담이나 또 지원들. 아, 그렇지만 이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뭐니뭐 해도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저희가 이제 그 멘토, 세운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어떤 고난, 욕과 같은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어려움들을 또 아이들과 같이 나누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정 방문을 가는데 가면 사실은 그분들이 뭐 한 시간, 두 시간씩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함께 기도해 주도 되겠냐고 할 때 네. 기도를 저희가 함께 해주고 있고요. 또 사실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가족의 어떤 수감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혹시 뭐 교인들을 알까봐. 그래서 제가 갔던 가정 방문했던 경우는 자기 너무나 교회 가고 싶다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좀 더 교회가 은밀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뭐 사회의 시선도 그렇지만 교회 내의 시선도 그렇게 네. 불편하군요. 네. 아, 오늘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네. 또 우리 교회들이 네. 어떻게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교회와 성도들의 네.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사실은 교회가 많이는 지금까지는 돕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인데 한 달에 아이들에게 그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엄마가 없고 아빠가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네. 사실은 한 교회가 한 아이들만 이렇게 품고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는 그 비밀 기도 친구가 네. 되어주면 좋겠다 해서 한 아이가 한 교회가 한 아동만 결연을 해주셔도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수감자 자녀들을 위한 이 사역을 하고 네. 계시는데 참 힘에 벅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네. 또 중보기도가 필요할 것 네.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예, 첫 번째는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감회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사실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교회의 교인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기도 친구가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소망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의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추천받는데 저희가 올해 소망교도소에 그 조금 더 편안한 정말 집과 같은 곳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가족 접견실을 소망교도소와 함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정말 따뜻한 면회, 그러니까 15분의 비접촉 면회가 아닌 가족 접견실에서는 2시간 동안 이렇게 접촉하면서 네. 밥도 먹으면서 면회할 네.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올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그 공간에서 가족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오늘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정말 소외되었던 그 이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각지대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예. 수감자들만 생각했지 가족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귀한 사역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대중교통비를 무료로 한 서울시 정책이 문매를 맞았습니다. 교통량 감소 효과도 미비했을 뿐더러 미세먼지 예보도 빗나가 괜한 예산만 날렸다는 비판인데요. 미세먼지 비상 조치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대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